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오늘은 찰랑찰랑 예쁜 티랑 그리고 이거 너무 예뻐요. 스커트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전체적인 핏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오늘 제가 간만에 이렇게 굽이 살짝 있는 걸 신었더니 이것조차 균형을 잡기가 힘드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티는 폴리 레이온 습한 소재로 분두고 찰랑거리는 소재인데 이제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기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많이 얇지는 않은데 어차피 또 반팔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헐렁헐렁하니까 붙는 느낌 아니라서 여름까지 입어도 괜찮겠다 싶거든요. 일단 컬러는 블랙이랑 아이보리, 라임. 약간 이게 지금 화면에서는 그냥 완전 개나리 노랑색처럼 나오는데 살짝 연두빛이 돌아요. 그거 감안해서 라임으로 아마 정할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고 소재가 역시나 부들부들하고 찰랑찰랑하고 또 이렇게 약간의 광택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 소재가 아니라서 폴리 같은 광택은 아닌데 약간의 광택이 돌아서 실키하게 우리가 편안하게 입기 좋고 이런데 마감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전체적인 마감 그리고 밑단은 이렇게 도톰하게 소매도 도톰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앞뒤 길이가 언밸런스해요. 이렇게 살짝 이런 느낌. 그런데 붙는 느낌 없이 제가 통통66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여유스럽고 멋스러운 핏감이 돌아서 이 스커트랑 정말 찰떡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는 뭐 그냥 팬츠랑 입어주시면 굉장히 깔끔한 기본이 되겠지만 이 언밸런스 하면서 뒤트임 있고 이런 디자인을 살려서 같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훌 코디로 입으니까 조금 더 여성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예쁩니다. 이렇게 아마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여튼 그렇고 요거는 뒤트임이 이렇게 있어요. 뒤트임이 살짝 있어서 이쪽 뭐 어차피 넉넉해서 걸리적거리는 느낌 없지만 트임 덕분에 조금 더 뭐랄까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이 있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입기 좋으면서 소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텐션 장난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입기 좋으면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별로 꾸민 건 없는데 저 꾸민 건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요거 하나로 코디가 너무너무 예쁜 느낌. 요 스커트도 너무 예쁘죠. 이 스커트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이거 허리가 이렇게 작아서 어떻게 입어 그랬는데 웬걸요. 허리가 편안하게 아주 잘 늘어납니다. 일단 제가 허리 28에 힙 30이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제가 입어도 넉넉해요. 제가 입어도 넉넉하고 좋았던 건 이게 패턴 자세히 보시면은 앞쪽은 절개 없고 뒤쪽으로만 양 옆쪽에 절개 있고 뒤쪽에 절개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이런 롱스커트네 싶은데 뭔가 이렇게 걸었을 때 느낌 아시죠? 이런 거.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 그래서 걸었을 때 굉장히 드레시한 이런 느낌. 그리고 소재도 너무 이건 한여름까지 완전 강추예요. 폴리랑 면이 섞였어요. 폴리랑 면이 섞여서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화면에 봤을 때는 조금 둔탁하지 않나 싶지만 이거 정말 여름까지 입어도 되겠다. 한여름까지 롱스커트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입으시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안감은 되게 짧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피팅해보니까 비침은 없는데 안감이 길지 않고 짧게 있어서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다리 사이에 말리는 것 정도까지만 없도록 제가 보니까 지금 무릎 위까지 무릎이 여기 있거든요. 무릎 위까지 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 사이 말림만 없고 이렇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정말 가격도 너무 예쁜데 컬러도 너무 예뻐서 이런 롱스커트 좋아하시고 이런 나염 좋아하시면 포인트로 좋아하시면 두 가지 컬러 다 강추해드릴게요. 아니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의 어떤 몸매의 단점은 다 보완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핏감만 강조되는 이런 느낌. 너무 예뻐요. 제가 오늘은 예쁜 뮬을 매치해봤는데요. 뭐 스니커즈 해주셔도 되고 플랫 신어주셔도 이런 코디에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하트가
약간 그냥 하트 아니고 약간 이렇게 다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레드에는 핑크에 이렇게 흰색 그라데이션 돼 있고 블랙에는 하트가 약간 회베이지예요. 회베이지에 흰색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어서 그냥 뭐 사실 블랙에 뭐 아이보리 뭐 레드에도 아이보리 그렇게만 돼 있어도 우리 도트 땡땡이 너무 좋아하니까 예쁜데 뭔가 이렇게 컬러 배색까지 되어 있으니까 너무 예쁜 거죠. 제가 이 코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얘기했는데 여튼 너무너무 예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름까지 이렇게 코디하셔서 예쁘게 입고 다니세요.